강원도 철원군 한탄강 물줄기 이정표 삼아 매년 겨울 찾아오고 있답니다. 소중한 그 벗 때문에 겨울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는 스님. 강으로 들녘으로 겨울마다 바삐 돌아다닌 지가 20년도 더 됐답니다. 목탁 대신 쌍안경을 든 도연 스님. 바로 요 녀석들 때문입니다. 겨울이면 먹이를 찾아 한탄강 유역으로 온다는 두루미. 세계적으로 몇천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기 동물이랍니다. 두루미들이 먹이를 찾느라고 집단을 막 뒤진 흔적이에요.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네, 먹이가 이제 가끔 이제 사이에 벼가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매일 살필 만큼 스님의 새 사랑은 특별합니다. 여름에는 다 봄, 여름, 가을에는 전부 농부들이 주인이 되고 겨울에는 야생동물이 여기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물, 바람, 공기, 그리고 땅. 세상에 온전히 내 것이기만 한 게 있을까요? 손 대신 날개를 택했기에 소유하지 않고 또 자유로워 보이는 새가 스님은 그저 좋았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도연 스님의 새 사랑은 현재 진행형. 스님이 살고 있는 산속 작은 암자에는 새들을 위한 비밀 정원도 뒀다는데요. 컨테이너에 수수하게 지어놓은 암자 너머에 스님이 직접 만들었다는 새집이 즐비합니다. 스님은 새들을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나누고 있답니다. 새 먹이 들어가자. 새 먹이? 응. 돌멩이에다 골고루 놔요. 자. 너무 많이 폈나? 괜찮아. 여기 넓은 데다 놓고 여기다 써. 혹독한 겨울, 먹이를 구하기 힘든 새들을 위해 땅콩, 잣, 벽시 같은 걸로 먹이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제 보고 싶어? 새 언제 보고 싶어? 갔어. 꼬마 친구를 위해 도연 스님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째... 새들 도망가네, 다 도망갔다야. 응? 무서운 놈이, 센 놈이 나타났는 줄 알고. 봐. 그래도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통한 걸까요? 드디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작지만 바지런한 텃새 동고비. 나무 타기 명수로도 불린다죠. 저 사람은 우리를 해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되기가 쉬워요. 새들하고는. 친구예요? 그렇죠, 친구죠. 도반? 도반? 네, 새 도반이죠. 깊어가는 겨울밤. 쉬 잠들지 못하는 도연 스님. 새들의 모이를 넣어줄 또 다른 둥지를 만드는 중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하는 거죠. 다 같이 뭐 똑같은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이 톱소리, 기계소리, 망치소리가 목탁소리에 버금간다. 결코 목탁소리가 아닌 게 아닌 것이다. 이것도 역시 선의 자리다. 자연을 사랑하고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걸로 조카하다는 거죠. 목탁 소리 울리지 않아도 마음의 눈은 밝아집니다. 작은 동물 친구들과의 인연. 때로는 우리 삶의 귀한 법문이 되는 까닭입니다. 근데 이게 오지만의 매력일까? 아, 너무 좋아.
추운 겨울을 이기는 데는 또 위험하는 게 또 없고. 오지지, 배 타고, 차 타고. 우와, 너무 새끼. 지금 이대로가 최고 행복해요. 외롭고 쓸쓸하다고 그러면 꼭대기 좋다. 못 사는 거. 싶어.